스코틀랜드 출신 돈 몰튼이라는 82세 할아버지는 작년 9월부터 스케이트보드에 푹 빠졌다. 돈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장벽이 아니다.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은 좋다. 나이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데 망설인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나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돈은 현실적으로 스케이트보드로 하프파이프 등의 묘기를 부리는 건 욕심내지 않는다. 그는 80대에 그런 묘기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묘기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여전히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돈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주 3일 이상은 꾸준히 스케이트보드를 연습했고 곧 익숙해졌다. 돈은 처음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었다. 바로 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케이트든 스키든 스포츠를 시작할 때는 항상 연습을 해야 한다. 원래 돈은 스포츠를 즐겼다. 과거 사업가였던 돈은 미러에 따르면 은퇴 후 67세부터 롤러블레이드 강사로 활동했다. 그는 81세 때까지도 사람들에게 롤러스케이트를 가르쳤지만 81세에 그만뒀다. 그는 아쉽지만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수업을 신청했다가 강사가 81세인 걸 알면 놀랄 게 아닌가. 누구나 은퇴를 해야 할 때는 있다면서 강사 일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스케이트보드는 20대를 위한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40대 이상 사람들에게 스케이트보드 타볼 생각 있는가라고 물을 때마다 대부분 절대 못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괜히 도전했다가 우스워 보이거나 넘어지는 걸 지나치게 걱정하곤 한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스케이트보드는 재미있고 신체적으로 부담도 덜하다. 재미있는 운동을 찾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돈은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와 마찬가지로 넘어지지 않고 타는 법은 없다.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평상복과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탄다고 말했다. 내 나이에 맞게 조절하며 즐기면서 스케이트보드를 탄다. 안정윤 에디터, 융윤. 아내 터프포스트, 케야.